반갑습니다. 자, 82회입니다. 자, 다음 같이 A와 C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 AB 부재의 응력과 B점의 변이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B점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구조재 전체의 온도가 30도씩 상승하는 경우, B점의 하중이 작용하는 동시에 구조재 전체에 이렇게 하는 경우,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유연도 폴트 통해서 B점의 하중 작용하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전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입니다. 자, C점 반력 R을 미지수라고 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여기에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여기에 P가 500kN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RA가 생길 것이며 여기도 R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P가 주어졌을 때 C에서 델타 P가 생길 것이고 그만큼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거를 델타 P 또한 이것은 있을 때 여기에 R이 생기면서 좀 줄어들겠죠. 그걸 델타 I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플러스 C가 이게 적합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변이 산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P는 5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AB가 얼마입니까? 3,3,000 0.728mm가 나옵니다. R은 시그마 2A분의 RL이니까 2A의 AB에 RLAB 플러스 2A의 BC의 RLBC는 구하면 곱하기 R은 곱하기 3000 플러스 206 곱하기 4만 R 곱하기 2000은 곱하기 1.7 10-6에서 1m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입니다. C는 P 플러스 R은 0.728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1.7 10의 마이너스 6승은 0. 따라서 R은 428.24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은 428.24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네 번째, AB 부재의 응력은 자, RA가
얼마? 그렇죠. 500 마이너스 428.24죠. 네? 71.76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이 I 428.24kN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합치면 500이 되니까 여기는 71.76kN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이. 예, 음력이니까 여기서 음력은 A에 AB에 R A니까 7, 1, 7, 6, 10에 3승이니까 7.18 메가파스칼 인장이 생깁니다. 플러스니까 맞죠? 변이는 EA에 AB RALAB 식을 풀면 6 곱하기 10만 500 마이너스 428.24 곱하기 10의 3승 3000은 0.1055mm가 따라서 여기 있습니다. B점의 변이는 이 B점의 변이는 여기가 이 B점의 변이가 뭐다? 0.105mm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봅시다. 자, 정전 구조물 이걸 분리를 했고요. 변이를 산정했고, 변이의 적합축과 AB 부재 음력 변이 이런 식으로 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체 전체 온도가 30도를 상승할 경우,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정전 구조물 플러스 익열력 C점 알력 R 미지수 풀립니다. 여기서 C면 델타 T죠. 그러면 여기는 R이 생깁니다. 자, 이거를 나누면 A입니다. 이 상태에서 델타 T로 인해서 C점이 늘어나겠죠. 이걸 스몰 T. 즉 이것은 이 시점에서 이게 R이 주어지면 이 B점이에요. 여기에 그만큼 생기겠죠. C는 제로. 이게 적합 조건이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 변이 산정입니다. T는 T, L. 선폐 점수 0.00012 곱하기 30도 L 오차는 1.86mm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R은 시그마 EA분의 RL이니까 E A의 AB, R, L, AB, 플러스 E, A, B, C, R, L, B, C. 앞에서 풀었죠? 한번 더. 206,000 곱하기 만 R 곱하기 3000 더하기 곱하기 4만 R 곱하기 2000은 R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
이게 자, 지금 정점, 구점을 인연역을 이렇게 분리를 했고 변이를 산정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변이의 적합 조건. 따라서 C는 T 플러스 R은 1.8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R 1.7 90, 90. 따라서 R은 1058.8 AB 부재에서 R이 낮죠. 여기에 R이 1058.8 1.8 kN per m이니까 여기는 RA도 1058.8 kN m가 됩니다. 네 번째, AB 부재의 응력은 자, RA가 1058.8 kN이 오른쪽 가는 거니까 응력은 A에 AB의 RA는 만 마이너스 1058.8 곱하기 10의 33은 마이너스 105.88 메가파스칼. 지금 마이너스니까 압축이 되겠죠? 압축. 자, 지금 변의의 적합 조건을 구했고 그 다음에 AB 부재 응력까지 구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B점의 변이는 B는 마이너스 2A의 AB에 R A LAB 플러스 선 평창교수 T LAB는 마이너스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0.000012 곱하기 30 곱하기 3000 계산하면 마이너스 0.462mm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는 구조체 온도가 30도를 상승했을 경우에 구조체 전체에 그냥 30도가 상승했을 경우 이렇게 미지수 변이를 산정해서 R 이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서 R을 먼저 구하면 RA가 같이 구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응력 압축 응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알수 있고 변이는 다음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입니다. B점의 하중 P가 작용하고 동시에 이게 상승의 오, 경우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AB 부재의 응력은 아트스 프로토콜 AB는 1번과 2번 따라서 7.18 마이너스 이거는 인정이 됐죠. 앞뒤고 105점 8은 마이너스 98.7 메가 파스칼. 두 번째, B점의 변이는 B는 첫 번째는 두 번째 마이너스 0.105 마이너스 0.462은 마이너스 0.3557 밀리미터. 그러니까 방향은 이쪽.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A점의 하중 작용하는 경우, 1번 발생하는 경우의 음력과 변이는 합쳤을 때는 그냥 음력은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2022년 6월 15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